예, 글로벌 라이브 2부는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코로나19와 공정경제 그리고 중국 리스크인데요. 예,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랜만에 뵙는데 정말 그 사이에 살 많이 빼셨습니다. 아, 예, 좀 뭐 비법을 여쭤봐도 될까요? 안 먹는 게 최고입니다. 제일 어려운 말씀을 정부 어떻게 잘하나요? 뭐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과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위원님 오늘 주제가 코로나19 공존 경제 그리고 중국 리스크인데요. 예. 아, 코로나19 이제는 공존하는 대상이 된 겁니까? 예, 뭐 다들 느끼신 거지만 사실 뭐 최근에 뭐 4차 유행 대유행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뭐 지금 백신을 많이 맞은 국가들 자체도 사실은 뭐 코로나19 자체가 다시 또 재확산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면, 글쎄요, 이제 이거를 뭐 단순하게 이동 제한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하기에는 이제 좀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 또 정부가 뭐 그동안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이제 좀 막아줬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상당 부분도 성공을 했지만 사실 점차 한계가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저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뭔가 이렇게 계속 쪼이면 사실 좀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한계가 올 수도 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 그러한 것들이 좀 시도가 되지 않을까. 그게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영국이 프리덤 오브 데이를 이제 선언하면서 이제 모든 관련 이동 제한 조치라든지 봉쇄 조치를 완화를 했는데, 사실 그 시험이 성공을 하기를 사실은 좀 바라는 그렇죠. 입장이고 해서 네. 그게 어느 정도 같이 굴러가 줘야 사실은 저희가 뭐 코로나19라는 부분 자체가 뭐 금융시장, 물론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그렇게 금융시장에 큰 변동성을 좀 보이지는 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준비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네. 뭐 지난해 이제 3월 같은 경우 초창 이제 팬데믹이 터졌을 때는 사실은 뭐 주식시장, 금융시장 자체가 완전히 뭐 붕괴되다시피 했고, 경기 자체도 이제 마비가 됐는데, 뭐 2차, 3차, 4차 대유행 뭐 이러한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은 금융시장이 그렇게 큰 영향을 최근에 받지는 않고 덤덤한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이 상황 자체가 계속 된다는 보장은 분명히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동 제한 조치가 또 강화되고 한다고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호주가 아시겠지만 시드니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를 하면서 뭐 서비스업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거 보면 네. 또 봉쇄 조치가 오면 또 영향은 또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재발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좀 같이 가는 방법을 어떻게든지 좀 모색해야 되는 상황들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 차트가 지금 위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까만 선이 다우지수 모습이고요. 그 주황색 같이 가는 선이 예, 코로나19 예, 전 세계 신규 확진자였습니다. 뭐 큰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없는 예, 그러니까 없는 거죠? 2차, 3차, 그러니까 1차는 사실 연관이 상당히 컸던 부분들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2차, 3차, 4차에는 사실 금융시장이 좀 덤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2차 때는 이제 그때 뭐 미 대선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었고, 또 최근에도 사실은 3차 대유행 뭐 유럽을 중심으로 했을 때도 사실은 계속해서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사실은 계속 있었던 네. 부분, 거기에 또 경기 부양책도 사실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자체가 상당히 내성이 좀 이제 생겼던 부분들이고, 최근에도 사실은 뭐 최근에 미국도 사실은 뭐 10만 명 가까이 또 나오고, 아시아 뭐 베트남 같은 경우 지금 난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일단 코로나하고 어떤 좀 이제 그 영향 자체가 우리가 지난해 겪었던 1차 대유행과 같은 충격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이게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뭐 뉴스만 보면은 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숫자가 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베트남 뭐 특히 이제 아시아 쪽 이제 생산 거점이라고 이제 대만은 사실 좀 최근에 좀 잡혀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지금 확진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사실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상당히 거의 뭐 베트남 경우 야간 통행 금지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뭐 그러한 것들이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이제 소위 공급망에 대한 문제를 또 촉발시키면서 또 물가 이런 것들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네. 이제 우려감도 이제 하는데, 다행히 아직은 뭐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사실은 인도 쪽은 사실은 오히려 코로나 환자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원천이라고, 그러니까 변이가 발생하는 게 인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한편에서 보면 인도 자체는 뭐 수십만 건 나오다가 최근에 보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항체가 이제 뭐 얘기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워낙 유행이 되다 보니 형성됐다고 하는데 여하튼 좀 2년 가까이 지나면서 뭐 이 코로나 상 또 백신도 사실은 좀 저도 내일 백신을 맞게 되는데 뭐 이러한 상황이 되면서 사실은 조금씩은 좀 이제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전염병 이러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인도에 관한 뉴스가 좀 관심 있어서 살펴봤더니 아니 인도는 엄청나게 뭐 40만 명 이렇게 네. 발생을 하다가 확 줄었더라고요. 도대체 얘네는 무슨 백신을 맞아서 이렇게 줄어들었나 봤더니 걸릴 사람은 이미 다 걸려서 그러니까 강한 약한 자는 이미 걸려서 돌아가셨고 다들 이제 강한 자만 남아서 많이 줄었다 뭐 이런 말을 봐서 참 이게 맞는 말인지 좀 헷갈렸는데. 네, 근데 사실 뭐 저도 전문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제 또 변이 바이러스 또 사태는 또 어떻게 될지 사실 좀 모르는 거니까요. 지금은 뭐 기존에 나왔던 바이러스의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항체가 형성이 돼서 좀 줄어든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인도 통계를 저희가 100% 또 신뢰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있어서 예, 좀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 그러면은 뭐 우리가 공정 경제로 쭉 간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라는 변수는 좀 약간 뒤로 가고 우리가 뭐 이거랑 뭐 같이 발맞춰서 뭐 이렇게 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최근에 뭐 미국에서도 이제 뭐 경기 정점론 이제 나오면서 이제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터지면서 뭔가 큰 경기 둔화가 있지 않을까. 뭐 최근에 그래서 뭐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1.25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뭐 한때는 1.2까지도 깨고 내려가는 예. 그런 상. 그러니까 국제 금리가 저렇게 왜 이렇게 경기는 뭐 앞서도 뭐 주식 시장이 저렇게 좋고 미국 기업이 저렇게 이익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금리는 못 오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수수께끼인 부분들인 거예요. 물론 그게 수급적인 요인으로 설명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시장에서 보기에는 또 코로나19 자체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감도 사실 채권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이제 한편에서는 사실 걱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금 경기 지표라든지 좀 화면에 제가 좀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그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나온 미국 서비스 PMI 지수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뭐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게 서비스업 방일 테니까 근데 미국 쪽을 보게 되면 사실은 둔화는 됐지만 사실 워낙 지금 레벨 자체가 워낙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조금 영향을 받았어도 아직 그렇게 큰 타격은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일부 말씀드린 대로 채권 시장은 좀 우려는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서비스 경기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큰 타격을 받지는 않고 있다. 근데 또 화면의 왼쪽을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호주와 같은 경우 호주 서비스 PMI 자체는 우리가 기준선을 50으로 보고 있는데 50선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분들 말고 그러니까 봉쇄 조치가 되면서 결국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동고 경제라는 부분,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영국처럼 잘 하고 예,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된다라고 하면 이게 뭐 경기 정점, 경기는 뭐 피크를 약간 치고 뭐 쉬어갈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추세적인 둔화라든지 또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 않겠느냐 좀 제한적인 영향 쪽으로 사실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이 이 PMI라는 게 결국 이제 구매자 지수 어떻게 보면은 직접 이쪽에 뛰고 있는 분들의 어떤 느낌 그런 컨센서스라고 그렇죠 이제 거죠? 좀 기업체 구매 담당자들이 이제 그 설문 조사를 하는 거죠. 너 예. 이번 달에 지난달보다 얼마만큼 수주를 많이 받아서 생산은 어때, 고용은 어때, 원자재 가격은 어때 이런 식의 어떤 각종 지표를 이제 다 받아서. 전달보다 이제 50선을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좋으면 이제 전달보다 좋아진 거고 50 아래로 가면은 이제 나빠졌다라고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최근에 제조업 쪽의 PMI 같은 경우는 통계 작성 이후 그러니까 마켓이라는 어떤 그 업체에서 조사하는 걸 보면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사상 최고치입니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지를 못해서 서비스업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경기는 이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뭐 앞서 보여드린 기업들의 이익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이 뭐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보여준 거 근데 그것이 이제 선진국은 사실 그런데 뭐 아까도 중국 증시 오늘 말했죠 중국은 상당히 또 부진한 모습인 거 자체가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어떤 기술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지금 산업의 패러다임에 누가 겨진하고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각국별로 온도 차이가 상당히 좀 심한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 다행히 우리나라는 사실은 좋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수출 경기가 어떻게 보면 역사상 최고의 지금 슈퍼 사이클로 네.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늘도 뭐 성장률이 발표가 됐지만 뭐 지난 1분기에 비해서는 둔화가 됐지만 상당히 양호한 상황들이고요. 하반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 4% 이상의 성장률을 올해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좀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좀 버티고 있고 그게 주식시장에서 조금은 뭐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해 나름 보게 되면 뭐 그래도 미국을 좀 추종하면서 가는 오히려 중국을 따라가지는 않고 오히려 좀 중국을 미국을 따라가는 것들이 그러한 것에서 좀 나오는 시기 아닌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까? 약간은 이제 뭐 거의 작년 같은 경우 거의 죄송합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중국을 많이 따라갔는데 네. 최근에는 조금 이제 중국에서 조금 벗어나서 뭐 미국을 좀 뭐 미국을 완전히 이기지는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좀 팔로우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근데 네. 그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뭐 중국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위원님 아까 전에 그 차트를 잠깐 보니까 미국 예. 서비스나 유로존 서비스 PMI는 뭐 코로나가 뭐 좀 악화됐건 안 악화됐건 왼쪽 차트죠. 예. 쭉 올라가는 모습을 예. 뭐 보이고 있는데 오른쪽에 그 호주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좀 꺾인 폭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영국은 조금 꺾였는데 아직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달 정도 이제 둔화가 됐는데요. 이게 그래도 한 55 정도 수준이면 사실은 수준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를 갖고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두드러지죠. 사실은 55선에서 지금 45선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7월 달에는 타격을 뭐 봉쇄를 했으니까 당연히 뭐 모든 영업 활동이 안 됐을 테니까 당연히 서비스업 경기 자체가 상당히 위축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별로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경기 활동 자체가 상당히 물론 이게 궁극적으로 나중에 코로나 상황을 더 악화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근데 여하튼 영국이 상당 부분 백신을 일단은 맞춰놓은 상황들이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지탱을 하지 않을까. 또 최근에 뭐 다음 제가 준비를 한 거 있는데 아직 뭐 이렇게 확신은 못하긴 하지만 화면상에 보시게 되면 영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약간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한두 하루 이틀 정도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보면은 더 악화되지 않는다. 다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게 워낙 변동 하루하루 변동성이 있어서 제가 뭐 장당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조금 정점보를 조금 치는 모습도 사실은 일부 좀 나오고 있어서 좀 저희가 이 시험이 자체가 성공을 하는지 만약 이게 성공을 하는 거 코로나 19도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고 경제 활동 자체도 계속 간다라고 하면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좀 리스크를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영국이 전 세계를 대표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를 걸고 예. 이 실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영국을 보고 있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 부탄은 전 국민이 다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성인 남녀를 남자 성인 남녀를 기준으로 해서 부탄 국가 예예 예.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는 모델이 될 수는 없을 거 저희가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 그 경제라든지 금융 시장 뭐 경제 활동을 봤을 때는 영국이 가장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모델이죠. 영국이 중요하다. 예,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뭐 아시겠지만 이게 5월 이후로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사실상 보면 백신을 안 맞습니다. 영국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미국은 이제 뭐 그저 동네 병원 가도 뭐 백신 놔주고 심지어 약국에 가서도 이거 막 뭐 시간 가다 뭐 이런 말 얘기를 들어보면 뭐 100불을 준다 그래도 백신을 안 맞는다. 아, 오히려 돈을 주고 네, 받고 백신을 맞으라고 해도 뭐 주별로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요. 뭐 그 정도로 아. 지금 물론 이제 백신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제 저항 세력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미국은 조금 그러한 면에서 좀 모델을 좀 찾기 좀 이게 백신의 접종률 자체가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는 상황들이고 영국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백신 접종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영국, 독일 이러한 쪽이 어떤 식으로 이런 코로나의 방역에 성공을 하고 경제 활동을 같이 공존해 나가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은 주목해 보시는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렇게 빚장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빚장을 푼 나라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현재 모습으로는 그래 조금 줄 것 같다. 위원님 생각으로는 조금 이쪽으로 갈 것 같다. 그렇길 바라는 거죠.
뭐 예. 여하튼 저희가 뭐 이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뭐 델타, 뭐 람다, 뭐 이러한 식으로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한편에서 보면은 뭐 먹는 또 백신도 개발을 한다고 해서 뭐 양쪽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치열한 지금 공방전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가 뭐 저도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 그 스페인 독감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실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네. 거의 비슷하게. 아, 그게 하루아침 없어진 거예요? 네, 사실 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뭐 이게 내성이 생긴 건지 모르지만 그게 갑자기 번지다가 어느 순간에 확 없어졌던 그런 사례도 있어서 사실 코로나도 좀 그러한 사례를 좀 밟아갔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생각도 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그걸 좀 기대하고 있죠. 바이러스가 원래 진화하면 숙주를 죽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숙주의 건강을 해치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야 자기가 계속 같이 공존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점점 변이가 생기면서 조금 치명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오늘 위원님께서 뽑은 슬로건처럼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예 여하튼 뭐 지금 저희가 뭐 장담을 할 수 없고 사실 여러 가지로 좀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코로나 매일 이제 사무실에서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사실 좀 불편한 그렇죠.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백신을 뭐 차근차근 좀 완화가 가게 되면 조금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또 뭐 부스트샷 얘기도 나오고 결국 한 6개월에 한 번씩 주사 맞고 사실은 코로나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는 뭐 상당 부분 소멸이 되면서 같이 좀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쪽에 네.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백신을 맞으러 가면은 그 코로나 백신 말고 옛날 독감 백신 네. 맞을 때 2가 맞겠습니까? 4가 맞겠습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죠? 두 개를 막는 게 있고 네 개를 막는 게 있고 네. 그래서 가격이 약간 다르던데 이제 2가 4가가 아니라 2가 5가로 거기에 코로나까지 묻어서 이렇게 좀 하는 날이 좀 와야 뭐 저희도 좀 마스크 좀 벗고 살고 저도 좀 뭐 헤어지 좀 가고 맞아요. 뭐 할 텐데 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근데 위원님 그런데 오늘 제목 중에 중국 리스크가 또 들어 있어요. 예, 예, 예. 사실 뭐 앞서도 이제 중국 리스크를 좀 말씀을 했고 뭐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규제 리스크 뭐 최근에 뭐 레드 리스크라고 이제 표현도 뭐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에 대한 좀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하반기 쪽에 그 저쪽에 경제 전망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 가장 리스크가 많이 이제 대두가 될 게 뭔가 주식 시장이라든지 또 경기에 가장 위협이 될 게 뭔가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이제 테이퍼링 얘기를 사실 많이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좀 중국 리스크가 상당히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네. 하나 조금 차트를 하나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그 외국인 그 비중 그 좌쪽이 아니 우측 차트 이제 약간 잘못 오기가 됐는데 네. 우리나라 거래소 외국인 비중을 보게 되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아무래도 외국인이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과거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좋을 때 외국인이 판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번 경우가 유독 지금 수출 경기가 앞서 말씀드린 슈퍼 사이클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팔아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미국이 주식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굳이 뭐 한국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를 뭐 찾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외국인이 팔까라는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결국 중국 리스크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 자체가 그 다음 이번 지금 화면도 사실 좀 보이는데 오늘도 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주가 자체가 폭락을 한 거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사실은 중국은 부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부양을 하다가 긴축으로 돌아섰죠. 네. 그래서 이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그 당시는 중국이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을 하면서 전 세계 경기 회복을 이끌어줬고. 해서 우리가 상당히 덕을 봤는데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중국이 그 부양을 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거의 한 7, 8년 부채 부담, 뭐 투자 과잉 부담 이러한 것들이 시달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부양을 사실 좀 안 나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사실은 긴축으로 좀 돌아갔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사실은 제가 그 최근에 들어 좀 이제 뭐 이게 이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 빅테크 규제 얘기 많이 얘기했죠. 네. 중국이 이게 단순하게 그 뭐 알리바바라든지 뭐 이러한 단순 한 개의 기업을 뭐 잡기 위해서 사실은 중국이 지금 테크 규제를 하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 제가 화면상에 있듯이 빅브라더 리스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1984 조지 오웰 얘기처럼 예. 위에서 모든 것을 이제 통제하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 또 시진핑 체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디지털 경제를 포기하는 건 아닐 거고요. 그거를 육성하는 방향에 있어서 결국 국가 주도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미국처럼 민간 주도로 가는 거에 대한 그림 자체를 기본적으로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결국 빅브라더 모형 뭐 이게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 체제 문제와 걸린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플랫폼을 자체를 너무 중국 정부 용인을 해주고 뭐 각종 뭐 사교육 규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교육도 뭐 저출산을 뭐 우리나라처럼 사교육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부담을 줄이게 사교육 규제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또 생각해 보면 어린 친구들 자체가 뭐 미국 영어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받아서 체제 자체에 대해서 나서면서 그것이 위험 요인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중국 정부는 이러한 최근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각으로 바라본 게 아닌가라는 좀 한편에 저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 정부의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뭐 디지털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규제라는 부분 자체가 이 디지털 경제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그러니까 서방 국가와는 다른 모형으로 가겠다라는 쪽에서의 지금 발걸음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거기에 아시겠지만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은행 가장 먼저 지금 시범 실시도 하고 있고 아마 내년 북경 올림픽에 맞춰서 결국은 그거를 이제 시행을 할 텐데 그럼 왜 디지털 위안화를 서둘러서 이게 시행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뭐 위안화의 국제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뭐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 그 디지털 위안화라는 게 결국 중앙은행이 모든 거래를 다 통제할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어떠한 그렇네요. 강력한 수단이라고 보면 지금의 그 빅테크 규제하고도 사실 맥을 같이 한다고 사실 좀 모든 국가가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미중 갈등 문제에서 결국 미중 갈등 문제 이 패권 경쟁은 사실 뭐 한두 해로 끝날 문제는 뭐 다들 아니시라고 다들 이런 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럼 중국이 미국을 대항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부분에서 보면 결국 국가 주도의 어떤 이런 자체적인 모델로 가는 게 하나의 어떤 그 미중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중국에 대한 규제 리스크 뭐 미중 갈등 문제하고도 연관된 거긴 하지만 상당히 조금 우려의 시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그 글로벌 아이비들 자체가 시각 자체가 이번 중국 이 규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의 시각을 하고 뭐 투자 비중을 중립으로 내려라, 네. 뭐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 자체가 썩 좋은 느낌은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이렇게 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가는 이 정도의 그림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몇 개 기업, 빅테크 기업이 망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의 어떤 그 길로 가겠다라는 부분 자체를 분명히 지금 천명해 주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좀 우려가 있고요. 뭐 이러한 흐름 자체가 뭐 중국만 뭐 그러면 뭐 다행인데 결국 그 피해를 보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결국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아직은 뭐 제가 미국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국 경기가 저러한 어떤 것들 때문에 경기가 예상으로 상당히 경착륙되거나 또 연말에 가서 뭐 미중 무역 합의 때문에 갈등이 폭발하고도 또 뭐 갑자기 미국은 뭐 우한 그 기원서를 들면서 내년에 북경 올림픽 참가 안 하겠다 보이콧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아시아 쪽의 리스크 자체가 사실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도 좀 저희가 뭐 가시나리오는 낮지 가능성은 낮지만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죠 우리나라 왜 외국인 자금이 안 들어올까라는 부분 수출이 적은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좀 그러한 것도 하나의 영향을 좀 뭐 아시아 쪽의 코로나 자체가 워낙 심각하다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중국의 리스크 자체에 대해서 결국 그것이 일정 부분 한국의 리스크라는 부분을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직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위원님 말씀처럼 중국이 어떻게 보면 기업 중요한 기업들 몇 개 일터라도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거에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면 전 세계 밸류체인에서 중국에 가지고 있는 역할이 빠질 것 같은 우려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그렇게 됐었을 때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수혜를 볼 것 같은 국가
그리고 아니면 증시 어디를 꼽으세요? 우리 예전에는 중국의 엑소독스하는 기업들은 전부 베트남 가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뭐 근데 지금 뭐 아시고 전 세계 경제라 산업을 주도하는 게 이게 과거처럼 중후장대 산업이 아니고 사실 뭐 소비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디지털 뭐 이러한 뭐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혁신 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데 미국이 가장 큰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그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 중국의 리스크 자체를 더 크게 반영을 할지 자체는 글쎄 뭐 상황을 좀 그러니까 뭐 네. 그런 바로 공급망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그러한 공급망에 사실은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은 자체적으로 지금 신공급망을 예. 구축하겠다고 각종 법안도 만들고 지원도 해주고 하고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최근에 하나 이제 대만과 관련돼서 그런 얘기를 조금 최근에 많이 드리는데요. 과거 석유가 중요할 땐 중동이 미국의 가장 전략적인 중요지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전략적인 중요지가 한국이나 결국 대만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만에 대해서 자꾸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백신도 주고 뭐 군사훈련도 하고 그 주변에서 하고 하는 것들 자체가 결국 이 공급망 쪽에서의 키 자체는 뭐 미국도 그렇지만 대만이라는 게 여하튼 뭐 상당 부분 반도체 네. TSMC 중에서 그것이 뭐 미국으로 그것을 미국으로 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중국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맞겠다라는 부분에서 그러한 어떤 대만과 관련된 어떤 중국의 정책 자체가 상당 부분 변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뭐 그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뭐 갑자기 우연찮게 미중 간에 뭔가 조금 무력 좀 하다 못해 배라도 부딪히면 예, 거기서 예, 그렇죠. 뭔가 좀 어잡을 수 없는 사태도 나. 물론 그런 사태는 없긴 하겠지만 하여튼 지금 뭔가 이 긍정적이긴 한데 이 빅테크산 저도 사실 긍정적으로 보고 사실은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뭐 글로벌 경기 자체를 결국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사이클로 보긴 한데 한편에서 보면 이 미중 간의 이 그 사이클을 두고 이 첨예하게 되는 이 대립 구도 거기에 중국이 나가고 있는 방향 그것이 뭐 중국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에는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저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숙제가 있지 않겠는가. 네. 저희가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가장 주식시장의 최대 이슈, 최대 우려 사항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의 테이퍼링. 이거 뭐 이러다가 코로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돈도 안 푸는 거 아니냐 이거에 초점이 맞춰 있었는데 특히 여름을 싹 지나가고 중국 증시가 요즘 또 파란색으로 쫙 밀리다 보니까 야, 중국이 올해 최대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의원님들 예, 예. 그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좀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 그러한 부분에 사실 저희가 뭐 이 테이퍼링이라는 부분 자체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테이퍼링 얘기를 좀 한 달에 대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테이퍼링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생소했었던 때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생각을 해보시면 그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라는 게 양적 완화를 충성하고 중단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였을 거로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대부분 생각한 게 자산 매각이었습니다. 연준이 자산 매각을 할 거다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할 거다. 그래서 그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산 매각이라는 부분 자체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저 뒤에 오리카에 가 있는 상황들에서 이 테이퍼링이라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는 사실 또 시장에 또 이미 상당히 반영한 부분도 있고 또 미국도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코로나19와의 어떤 공정 경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성공을 할지 이 부분도 미연준도 사실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뭐 이렇게 서둘러서 사실은 테이퍼링을 지금 할 단계는 아니지 않겠냐. 물론 이제 앞서 얘기 좀 우리나라도 좀 금리를 올리고 지금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이유 자체는 자산 가격 자체가 너무 과열이 됐다는 어떤 신호 때문에 그런 거지 경기 자체가 뭔가 이렇게 과열이 됐다 이러한 얘기를 사실 하긴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테이퍼링은 그런데 중국이 생각보다는 경기 부양도 사실은 안 하고 뭐 이전과 다르게 특히 이제 내년에 아시겠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10년 국가주석 자리가 됐고 이제 그걸 연장하느냐라는데 있고 이제 또 동계 올림픽을 또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숙제인데 여하튼 지금의 중국의 관점 자체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고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자체가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지금의 체제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조금 리스크들이 사실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뭐 작을수록 잔파동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다치 조금 이제 큰 파도로 오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 증시 자체가 네. 또 이게 또 공교롭게 미국이 뭐 테이퍼링 또 갑자기 해버리고 하면서 시장을 흔들어 버리게 되면
조금 그렇네요. 예, 좀 상황 자체가 좀 꼬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아니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중국 전국체전으로 열려고 하는 건가? 아니 외국 안 부르구나. 이게 참 당황스럽네요. 네. 저도 뭐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오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뭐 수출 이렇게 잘 되고 기업들 다 어닝 서프라이즈라는데 뭐 거의 전 기업이 제가 보기에는 뭐 실적도 다 좋고 그런데 아니 외국인들은 주고 장창 팔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파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도 사실에서 뭐 이제 뭐 계속 그 양측이 소전이 되고 있는데 뭐 항상 이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거다 이런 이제 보면 뭐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결국 아직도 외국인 또 이제 포트를 이제 뭐 이제 MSB 뭐 비중이라든지 우리가 항상 또 선진국하고 이제 이머징 비중을 따질 때 항상 이머징 비중을 낮추면 같이 다 낮춰줘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뭐 우리나라도 팔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가장 생각하는 게 결국 중국 쪽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 미중 무역 갈등이 터지고 나서 가장 피해를 본 게 사실은 우리나라였으니까요. 2018년 슈퍼사이클 반도체 있을 직후에도 이제 그렇게 보면 그 시각 자체가 아직은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중국에 대한 어떤 리스크, 아시아에 대한 리스크를 투영을 해서 우리나라도 그 범주에 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들어오기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수출 쪽에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수출 증가율 자체가 제일 조금 이제 좀 약해지는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 수출 자체가 뭐 지난달에는 다행히 뭐 20일까지 뭐 한 10몇 프로 정도 나온 것 같긴 한데요.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이 규제를 하고 조금 경기가 얼어붙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자체가 결국은 주춤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수출 경기 자체가 다소 조금 생각보다는 빨리 냉각이 될 수 있는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의 30-40%를 중국이라도 홍콩 쪽으로 나가는 물량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지금 베트남 뭐 이러한 쪽 조업 중단 안 되면 그쪽으로도 안 나갈 거고 그래서 뭐 그러한 것들이 조금 맞물리는데 뭐 좀 잘 해결되기를 좀 바라보시죠. 아니 다 안 좋은 얘기만 해놓으시고 갑자기 해결될 줄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자네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안 좋은데 아니, 네. 괜찮아. 아니, 일어서 봐. 저는 이제 워낙 이제 그 좀 제가 리포트를 보면 항상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사실 좀 많이 해서 사실은 조금 이제 좀 저희가 균형을 잡아주시려고 중국과 관련된 문제 단 하나 이제 중국과 관련된 문제 워낙 사실 우리나라 경기라든지 금시 항상 이제 골칫거리였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또 최근에 또 공교롭게 이렇게 중국이 예상치 못한 이러한 규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재반 그 뭐 이런 정책들 자체 돌발변 정책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불거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 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저희가 그 리스크를 간과하지는 또 중국에 많이 또 투자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좀 예의 주시를 좀 해야 된다. 예, 뭐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미국 빅테크들 실적도 좋고 우리나라 실적 좋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하반기 최대 리스크 중에 하나가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좀 주의깊게 좀 봐야 된다. 예, 뭐 이 정도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 번째 시간은 이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이 대기하고 계시고요. 오늘 좀 코로나19 공정경제와 중국 리스크를 말씀해 주신 분이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님이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보고 3부와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